금호는 왜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우리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백신 쇼크를 입은 이진인의 아가들 금호, 한결, 은결이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백신 쇼크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는 종합 백신의 경우 3차까지 실시하며 3년마다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1차부터 5차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7차까지 권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매년 추가 접종 및 코로나 백신, 광견병 등 수많은 백신을 권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며 백신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졌던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처럼 눈가가 붉게 물들며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한결이? 백신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한결이. 아우, 안아달라고 다시. 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낑낑대며 울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아이들의 비명소리. 공감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울음이지만 아이들의 울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비명소리입니다. 주사 맞아서 괜찮을 건데.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오른 한결이. 백신 무효화 주사를 맞고 아빠 품에서 안정을 취해봅니다. 아파. 얼굴 부은 거 좀 보여주고 눈가 잘 찍어주고. 아파. 이건 백신 쇼크는 응급이에요. 눈가가 부으면 바로 조치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백신 세 마리 다 쇼크 와갖고 지금. 괜찮아. 백신 주사 맞으면 병원에서 무조건 30분 대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 있으면 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눈가가 부으면 끝이에요. 가려워하거나 눈가가 부으면 바로 조치하셔야 돼요. 금호는 백신 무효화 주사를 맞고 생기가 도는 듯 보이지만 아직 가려워 온몸을 긁고 뒹굴며 힘들어하네요. 만약 백신 주사 후 관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다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가려워 발을 핥고 몸을 긁으며 힘들어하는 금호와 은결이. 가슴이 아프네요. 고통스러워하는 금호를 소장님이 안고 달래보지만 시간 말곤 약이 없습니다. 이제 탄센 품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금호. 아프다고 칭얼거려서 찬바람 쐬면서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금호는 이제 딴 사람 보면 못 가겠네요. 평생 살아라 그냥. 아파. 해독 주사를 맞은 지 1시간. 점차 생기를 찾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혈청으로 백신을 대신하고 추후 검사를 통해 항체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유, 나 이제 저거. 야, 니들이 이렇게 살맛나게 움직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아이고, 정말 오늘
쟤 무슨 난리를 쳤는지. 너 뭐하니 거기서? 응? 그거 너 뭐야? 아빠 흉채 물었다더? 응? 이 새끼. 아이고 강아지도 살았고 사람도 살았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연구소에서는 1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2차 접종까지 실시하는 것을 기본 접종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백신 쇼크, 과잉 진료는 피하고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접종만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를 처음 기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5차 접종,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찾아오는 아이들의 백신 쇼크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잉 진료 없이 아이들이 겪는 부작용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아이들의 일상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